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짐 가방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의 짐 가방을 2023년 버전으로 저희가 챙겨봤는데요. 당시에는 선수들이 출발도 간신히 했던 만큼 짐도 부실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흰 문물로 제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방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베개, 에어팟, 장시간 비행 필수템이죠. 태극마크 유니폼. 유니폼을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고 벅차오르네요. 1947년은 대한민국이 독립한 후 아직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예요. 이 유니폼에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선수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영어 회화책. 영어 회화책이나 번역기가 있었다면 제 역할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선수들이 유일하게 외워온 영어 문장 몇 가지가 있어요. 하정우 씨 뭐였죠? I am happy, I'm runner, thank you. 김, 해판, 김치. 김치. 기내에 반입한 음식 때문에 보스턴 가는 길에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영화 속에서 김치를 갖고 비행기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었으면 편했겠죠. 마사지 건. 마사지 건이 있었다면 서윤복 선수의 고생하는 다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삼 스틱. 한국인의 힘. 우리 선수들 기력 보충에 홍삼만 한 게 없죠? 1947년 국가대표팀이 보스턴으로 향하는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영화 1947 보스턴에서 확인하십시오.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